홈플러스 리츠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철회합니다. 상장 추진을 발표한 지 2주일 만인데요.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승 기자. 네, 홈플러스 리츠는 오늘 코스피 상장을 철회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홈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활용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리츠 시장이 뛰어든다고 발표한 지 2주일 만입니다. 당초 홈플러스 리츠 공모 규모는 국내 최대치인 1조 원대로 주목받았지만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나서지 않아 철회키로 한 겁니다. 실제로 해외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기대치를 밑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 리츠 측은 보통주에 대한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가를 확정을 위한 수요 예측을 시행했지만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시 역량을 집중해 재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홈플러스 리츠는 오늘 공동 주관사의 동의로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